여기 여기 베이베 여기 여기 베이베 네 자리 바로 가게. 따자하오 워먼스 헤이로. 네, 지금 플레이제이의 오샹 쪼우빠오에서 헤일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렛츠 플레이. 뽕뽕. 我爱偶像韩国直送最新鲜单元 CJ 小象周报，这一周为各位观众朋友访问到的韩流大明星就是前阵子才来过台湾的 HALO， 回韩国后推出迷你三集 Here I Am， 可以明显感受到他们从男孩蜕变成男人，整体感觉变得很不一样呢，赶快跟 PlayJ 一起和 HALO 聊聊吧。哇哦，发财누구바로 HALO미러디스 안녕하세요, 헤일로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 얼마 만에 만나는 거죠? 거의 1년 만이죠. 1년 만에. 네. 1년 만에, 그렇죠. 네. 그래서 1년 만인데 이제 남자로 변신해서 돌아왔어요. 맞습니다. 네, 그때는 약간 소년의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약간 남자의 이미지가 네, 네 변신해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헤일로가 대만에 갔다 왔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네, 네. 팬미팅을 했다고 왔다는 소문이 네. 네. 어땠나요, 우리 대만에서? 대만 저희가 처음으로 가봤는데 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손님들이 반겨주시고 환영해주시고 해가지고 네. 너무나 좋았고요. 네. 특히 거기서 또 우육면, 뭐 버블티, 네. 망고빙수 네. 먹으면서 진흙도 네. 먹었어요. 네. 진흙을 먹었어요. 네. 그거 쉽지 않은데 어려웠어요. 네. 저도 아직은 시대부까지 도전하기 힘들거든요. 많은 추억을 네. 쌓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희천 씨는요? 네,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아, 저 같이 있었습니까? 저 같이 있었습니다. 윤동 씨는 어땠어요? 저는 저희 또 팬미팅을 하게 됐는데 네. 마지막에 저희를 위해서 대만 그 해부 여러분들이 네. 영상을 준비 맞아요. 그래서 맞다. 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감동 먹죠. 네, 그렇죠. 대박, 네. 대박.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한국에 와서 네. 새로운 네. 앨범을 또 냈습니다. 네, 네 어떤 앨범인가요? 또? 네, Here I Am이라는 앨범이고요. 그전까지 저희 헤일로의 앨범이 약간 여름 햇살처럼 따뜻한 그런 앨범이었다면 이번 Here I Am은 뭐랄까 여름비아처럼 여름 그 오후에 가장 뜨거울 2시 오후 2시? 정도. 네 뜨거운 여름볕 같은 강렬한 앨범입니다. 요즘 오후 2시는 폭염인데 그런 앨범 그림 보죠. 네 타이틀곡이 여기여기예요. 네. 네. 어떤 노래인가요, 여기여기? 네, 타이틀곡 여기여기는요, 네. 얼반 장르의 컨템포러리 팝이라는 장르의 곡입니다. 네, 굉장히 강렬한 비치의 그런 곡이고요. 네. 음악으로 듣는 것도 굉장히 신나지만 무대를 함께 보시면 더욱 더 좋을 거라고 생각돼서 음악뿐만이 아니라 무대도 같이 찾아봐 주시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반 장르의 컬러리티드 팝은 어떤 장르인가요? 여기여기가 그런 장르입니다. 컨템포러리가 약간 이제 네. 뭔가 시대 앞서가는 패션도 뭔가 신경 쓰고 약간 그런 거라서 현대의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들려주세요. 마시세베 여기저기 베이베 여기저기 베이베 아니야 그저 말고 와서 내게 부더 여기여기 베이베 여기여기 베이베 오 이게 후렴 부분?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킬링 파트. 킬링 파트. 아니야 그저 말고 와서 내게 부더 본인 파트죠? 아니 여기 윤동 파트.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그럼 관전 포인트는 어디인가요? 여기서. 저희 이제 네. 포인트 댄스들이 많기 때문에 네. 까딱까딱 댄스와 마인드 댄스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거를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까딱까딱 댄스 네. 다 같이 파시 세메 여기 베이비 여기 베이비 오 그리고 이제 까딱까딱, 네. 이게 까딱까딱 댄스고요. 네. 이제 마인드 댄스가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제 무대에서 보시면은 아주 그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포인트 이렇게 많이들 하시던데 네. 아 이거 이 자리는 바로 여기 아 알겠습니다. 근데 저번 앨범은 약간 소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약간 좀 정말 오후 2시처럼 약간 좀 뜨거운 남자로 네. 돌아왔는데 그럼 서로 어떤 준비를 했는지 남자가 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우나에서 몸을 만들었습니다. 남자는 사우나 연습 기간 동안 네. 하루에 한 번씩 꼭 사우나에 가서 그래서 희천 씨가 약간 수분이 많이 빠졌나 봐요. 아, 그렇죠. 많이 기가. 빠졌어요. 네. 그거 헬스기 됐어요. 네. 네. 몸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지금. 감사합니다. 몸이 엄청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약간 팔이 아니, 옷이 많이 짧아졌나 봐요. 아, 시단추도 없고 네. 몸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컨템포러리하네요. 시단추도 없고 그래요. 네, 우리 준혁은 어떤 변화를 또 가져왔나요?
아 일단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네. 한 네 끝까지 안 돼도 되고요. 네. 네 기본적으로 일단 머리에 되게 힘을 많이 줬고요. 네 네 명 정도. 네 그리고 이제 귀도 많이 뚫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 저도 네. 포함해서 오도 아, 네, 깜짝이야. 네. 귀 많이 뚫었고요. 네, 오 친구도 뚫었고요. 네. 희천이도 좀 더 변화를 줬고요. 네. 또 그리고 몸도 각자 만들었고요. 오. 또 그리고 다 컬러렌즈 여섯 명. 저 안 해요. 저도 했습니다. 아 여섯 명 중에 반 이상이 컬러렌즈 착용하고요. 네. 착용하고요. 네. 또 마인드도 많이 바꿨고요. 네. 어떤 마인드를 바꿨나요? 내가 남자다.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는 남자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네. 바뀐 건 없고요. 네. 원래 저희가 다 성향이 남자답고 그런데 네. 그동안에 이제 활동했던 그런 음악들이 오히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고 이번 컨셉은 저희가 이제 저희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Back to the basic. 베이직은 아닙니다. 다 아니네요. 뭐 맞는 게 아니네요. 들어주세요. 네. 배치 더 퓨처. 네, 배치 더 퓨처.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죠. 그렇죠. 네. 원래 나의 모습으로. 네. 네. 자, 여기에 여러분 네 개의 종이가 있는데요. 오호. 네. 그것은 무엇일까? 자. 아유 이모티콘 해모티콘인데요. 자 이모티콘 기본 이모티콘인데 네 아, 해모티콘에서 헤일로의 아~ 이모티콘 기본의 움짤 이모티콘을 그대로 아~ 따라하면 되는 게임입니다. 네. 네. 그래서 쉽네. 준비했습니다. 네 많은 걸 준비했어요 우리 헤일로 분들을 위해서. 네 아니 근데 네, 요즘 이모티콘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죠. 그래서 먼저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먼저 해볼게. 자, 어떤 거 해보실까요? 자, 화나 있는 거, 웃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거. 울고 있는 거. 윤홍 씨 어떻게 하면? 울고 있는 거요. 울고 있는 거요. 네. 네. 가겠습니다. 자, 이거 따라 해주세요. 어, 귀여워. 이거 귀여워. 잘 어울리겠다. 음성 버전 가능합니다. 음성 버전. 성훈이 망고 카옵니다 아니에요? 성훈이 망고 카옵니다. 네가 무슨 대역죄인이냐? 나 이거. 오 진짜 엎어야 되는 거 진짜 엎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아니면요 어 이걸로 갈게요 서스는요 자 이걸로 아. 갈게요 오 네 저거 네 순수로 갈게요 자 음성 보정 가능하고요 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뭐예요 자 이거요 네 놀라는 겁니다 놀라는 거 귀여워 귀여워 이 귀여워 놀라는 거 귀여워 여기 생각해요 네 자 자 어떤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 이거요 네, 오케이, 네. 자, 여러분, 어떤 걸 하셨어요? 하셨어요? 네, 계속 하고 있어야 돼. 네. 수줍은, 네. 아, 이거 너무 넓게, 네. 네. 자, 다 같이 빨리, 네. 빨리. 자, 불러주세요. 요거 다음 거요. 네. 바로. 자, 있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어느 멤버가 잘했는지 어느 멤버가 더 똑같은지 자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 버전 또 남 버전. 오 여기저기 베이베 여기저기. 코로 버전. 뭐야? 여기저기. 나가실게요. 여기저기 나가실게요. 네.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 디노는 몸으로 말해요. 디노는 몸으로 말해요. 짱 놀았다. 네. 스케치북에 제목이 있으면요. 그걸 맞추시면 돼요. 디노 씨께 말하면 안 되고. 아, 제목으로 몸으로. 아, 네, 할게요. 디노 표현하는 거. 진짜 좋겠다. 제가 자신 있어. 좋겠다. 진짜 좋겠다. 언제 짱 놀았지? 짰어요. 짰어요. 할게요. 하나, 둘, 시작. 티티. 티티. 티티 맞아요? 한다.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우리랑 우리랑 우리랑. 오케이 오케이. 자 패스. 영어를 못 읽는 거 아닌가? 아, 그 아니네. 네. 러시아 룰렛. 레드 벨벳. 오케이 이건데. 빨간 맛.
유리유리? 유리유리 여기 여기. 밤밤밤밤밤밤밤밤. 아 그거. 밤밤밤밤밤밤밤밤. 유리 어떻게 맞추는 거야? 유리유리. 약속해줘. 그게? 이정현 선배님의 와. 약속해줘. 그 마지막 사랑인가? 약속해줘. 마지막 사랑. 마지막 사랑. 영원한 사랑. 오케이. 영원한 사랑 누구야? 티클. 아 선배님. 아 옛날 누구? 아 피자 눈물. 오케이. 아 이거 저렇게 이거 저렇게 끝난 거 아니야? 더럽다 더러워 진짜. 싸이. I love you, love you. I love you. 저 이상하게 춘다. 어? 이거는 엄마 지책이다 뭐. 해봐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이거. 네. 오빠야. 아 이거 어떻게 맞추냐. 좀 전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샤크라 선배님의 한이 나왔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아, 아무도 모르세요? 아무도 몰라. 지금 나이가 그때 세대가 아니었어. 그 세대가 아니야. 아세요? 아 모르셨어요? 샤크라 그 세대가 선배님, 아니야. 샤크라 선배님들은 아는데 그 노래가 대충. 저도 모르겠어요. 네. 이게 때문이지. 이거 아니야? 아 몰라. 이끼 엽기. 아그 어떻게 근데 뭐야 추셨네. 시공을 그냥서 혹시 영어를 써가지고 찌릿찌릿. 아 제가 시공을 그 시간을 보내지 못했군요. 헷갈렸구나. 시공을 몰라 헷갈렸어요. 우리가 이재현 선배님 드라마 생각을 이재현 형사님 그 말씀 맞췄을 텐데. 난 제일 충격이었던 게 영원한 사랑이 옛날 노래구나라는 게. 아 옛날 노래. 오케이. 마지막에 아 옛날 노래. 아 내가 그때 들은. 알겠습니다. 내가 옛날 사람이었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갈게요. 마지막 질문 우리 뽑아볼까요? 네. 아, 네. 마지막 질문은 네. 여기 번송 부르기! 야! 네. 여기 다양한 버전으로 한번 불러볼게요. 네. 그러면 이쪽부터 뭐 어떻게 컨셉을 자기가 잡아서 네. 부르도록 네. 할까요? 다양한 버전이 있어요. 제일 인기 많은 게 동요 버전이 있고요. 전 동요 버전 뭐, 슬픈 버전도 있고. 네, 슬픈 버전도 있고. 여기 네. 저기 이걸로 합시다. 네, 트로트 버전도 있고요. 락 버전도 있고요. 네,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락 버전 가겠습니다. 네. 저는 안 한데. 네. 5, 6, 7, 동요부터 가죠. 네, 동요 버전. 네. 여기저기 베이베 여기저기 베이베 네 자린 바로 여기. 와 귀엽다. 잘했어. 귀엽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아, 근데 좀 어렵네요. 스타트를 이렇게 뭐라. 시작해서 부담이 엄청. 그렇죠. 네. 락 버전 또. 락 버전. 어 여기저기 베이비 여기저기. 아 다시 할게요. 네. 5, 6, 7, 8. 와. 실패! 이 친구 넘어가주실 텐데 네, 넘어가줘야 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김인천은 여기까지였다. 김인천 실패.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나 소몰이 버전으로 해. 소몰이 버전. 저는 창으로 하겠습니다. 창. 아 창. 아 창. 나는 호러 네. 버전. 어? 난 뭐하지? 형이요? 어쿠스틱 아, 버전. 아니 뭐하지? 어쿠스틱 버전 좋아. R&B 힙합 트로트. R&B 트로트로 할게요. 아 트로트. 맞냐? 판소리부터 할까요? 네. 판소리부터 갑자기요? 네. 네. 여기 여기 오호 됐습니다. 아 부족했네요. 아 너무 잘했어요. 네 여기서부터 나갈 것 같아요. 진짜 여기서 세 번째라도 좀 아 예 계속 세 번째 아 네 저 소몰이 버전 아 소몰 네. 자 판소리 했으니까 네. 자 바로 소몰이 갈게요. 소몰이 갈게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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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트인데 확실히 여기서부터 나가겠네요. 자 이쪽으로 한번 나가겠네요. 저도 전 호러 버전. 호러 버전. 네. 네 호러 버전. 뭐야? 그거구나. 오, 신선하다.
이건 신선하다. 이건 눈 감고 들어야 돼 진짜. 네. 네. 오. 오. 이제 여름이니까 이제. 여름이니까. 이쪽 라인이 왜 이렇게 잘해요? 어. 확실히 연습도 잘한다. 열심히 해. 자 마지막. 네. 아 저도 네. 네 뭐 있어요? 저 추천 좀 해주세요. 네. 트로트 하신다고. 트로트 트로트. 아 네. 과연 나갈 수 있을지가 이제 이 라인이 네 이쪽 줄 열심히 하실게요. 방송 열심히 하실게요. 여기저기 여기저기 베이비 뭐 하시는 거죠? 저기 트로트 마치 지금 음치 막 집어주면 제가 지금 포즈로 보는 거 아니면 그런 거 있는데 나가실게요 여기저기 나가실게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네, 네 정말 다양한 끼와 또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네, 어떠셨나요 오늘? 네. 이렇게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네. 짧은 시간에 저희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네, 그렇죠.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과 함께 또 저희 팬 여러분들 만나시게 돼서 너무나 좋았고요 네. 앞으로 저희 헤일로의 여기 활동을 쭉 이어나갈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헤일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헤일로와 함께 재밌는 인터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아이돌 오브 아시아 와 오션 후.